자, 네 번째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자, 곱셈 공식의 변형법입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어떠한 곱셈 공식에서 조금 이렇게 이항해 가지고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곱셈 공식이 내가 제대로 외워져 있다 하는 애들은 곱셈 공식의 변형도 빨리 끝납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죠. 곱셈 공식이 안 돼 있던 애들은 힘들겠죠. 딱 봐도 짜증나잖아. 맞죠? 자, 이거 뭐 외울 게 없죠.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2ab 로 넘어가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거든. 맞죠? 그러면 그 공식 알고 있으면 이렇게 안 적어도 풀 수 있나요? 그렇죠, 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점점 이런 경우는 간단하지만 식을 변형시키는 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연습 안 하면 계속 늦어집니다. 고등학교는 속도가 안 늦으면 못하는 애예요. 알겠지? 시험이라는 거는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풀어야 되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가 뭐 쉬운 학교도 있고 조금 까다롭게 나온 학교도 있지만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학교들은 학생들은 시험 치다 보면요, 쌤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고 얘기하거든. 문제를 빨리 접근하는 게 요령이죠. 수학자 되는 건 목적이 아니잖아. 맞지? 나는 지금 단기간에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고 싶은 거잖아. 맞죠? 자, 얘는 별 거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쓰면 이 AB 자리가 X랑 X분의로 나오기 때문에 곱하면 역수관계라서 1이 돼버려요. 그리고 뒤에 문자가 없는 것 뿐입니다. 맞죠? 외워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내가 외우라고 숙제도 내 있었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 자, 요런 내용도 있죠. 자, 얘가 플러스면 얘는 뿔마뿔이다. 맞죠? 당연히 마이너스면 마뿔마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 1번과 2번이 같은 조합이면 3번과 4번도 같은 조합이에요. 왜? 뿔마뿔인데 여기는 지금 문자가 없죠. 3 뒤에 문자가 없는 이유가 얘하고 얘하고 차이는 다 나나요. 얘들 둘이는 곱하면 AB지만 얘들 둘이는 곱하면 1이거든. 그래서 생략돼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1번과 2, 1, 2번과 3, 4번은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내가 좀 큰 그림으로 보면 두 가지 유형이에요, 지금까지. 그 다음, 얘는요, 중학교 때 계속 나왔던 겁니다. A-B의 제곱은 A-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왜냐? A-B를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그럼 나중에 루트를 씌워주기만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잘 못 풀어요, 초반에는. 똑같은 개념. 맞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우리 아까 배웠던 내용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곱셈 공식하고 관계없이 조금 해줬으면 하는 거는 요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곱셈 공식은 다 외워졌어. 그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곱셈 공식 외워져 있으면 솔직히 1번 3번 안 외워져 있어도 문제 풀립니다. 지금은 연습이니까 우리. 자, 5번 요거는 곱셈 공식에서 정리가 돼 있었나요? 안 돼 있었죠, 이것도? 맞죠? 그래서 요것도 조금 한번 봐주면 되는데 요거는 뭐 별 반개.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거 알면 이것도 되니까 내놓은 거.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죠. 곱셈 공식을 외웠다면. 왜? 얘만 이항하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거든. 그래서 얘도 앞에 있는 곱셈 공식이 외워져 있다면 굳이 지금은 안 건드려줘도 돼요. 그 다음 8번 얘는 필수. 자, 이 8번은 그 앞에서 나왔던 세제곱식에서 영향이 많은데 우리 앞에서 세제곱식 기억납니까? 한 번만 내가 적어볼게요. 아, 여기 있네. 세제곱식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개씩. 맞지? 제곱한 거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요게 이항돼 있었어요. 앞에 공식에서는 요거 쑥 넘어가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렇게 적혀있었죠, 공식에. 그래서 실제로 얘도 외울 필요는 없죠, 앞에 걸 안다면. 근데 그 과정 안에 요놈 있죠, 요놈. 맞나? 요놈이 이거예요, 이거. 됩니까? 실제로 요 공식이라고. 그래서 한번 봅니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1번 요거 두 개 중에서는 얘가 더 많이 나와요. 자, 얘가 왜 어떻게 됐냐? 다른 방법으로 쓰는 거야. 쌤, 여기도 A제곱 있고 여기도 B제곱 있고 여기도 C제곱 있어요. 나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합니다.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A제곱 있으면 여기 2AB라는 게 있으면 좋죠. 그럼 B제곱만 묶을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에 다 2를 곱해버립니다. 다 2를 곱해버리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ب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예요. 단, 내 맘대로 2 곱하면 돼요, 원래? 안 되죠. 어떤 계산하든 곱해줬으면 다시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죠. 그래서 2분의 1을 붙입니다. 자, 앞에 있는 2분을 잠깐 놔두고요. 잘 보세요. 여기 A제곱 두 개 있죠? 자, 여기 중에 한 개랑 B제곱 두 개 중에 한 개랑 2AB 요거 한 개랑 묶어버리면 A-B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걸 했습니다. 나중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 또 마찬가지 A 하나 남았고 B제곱도 하나 남았고 C제곱 하나 두 개 남았죠. 그럼 BC 정리하면요, B제곱 C제곱 EBC 이용하면 B-C의 제곱도 나와요. 그럼 남는 거 A제곱이랑 C제곱 하나 남았거든요. 그럼 또 정리하면요, C-A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요, 활용해서 많이 써요. 흔히 얘기하는 시험 문제에 활용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됐어요? 뭐 그렇게 나오는 거고, 뭐 여기 나와있는 얘 내용은 뭐냐면 얘 공식에서 얘가 0이면 어차피 이거 두 개 곱해봤자 다 날아가기 때문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랑 3ABC랑 같습니다. 이 말인데 이거는 곱셈 공식만 안다면 자동되는 내용이에요. 맞죠? 가끔씩 언급되기 때문에 알고는 있자.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이쪽이 원래 좀 귀찮아요. 암기도 해야 되고 문제도 좀 귀찮고 풀이할 때도 좀 짜증나고 더군다나 잘 풀리면 상관없는데 안 풀리면 더 빡치죠. 자, 바로 정리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돼 있어요. 맞지? 원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일반적으로 X 플러스 Y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로 많이 정리합니다. 뭐 당연히 X-Y 전체 제곱 플러스 2XY로 풀어도 되지만, 자, 변형이라는 거는요, 어차피 문제에서 나온 애들의 조건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여기 X 플러스 Y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굳이 이걸 X-Y의 제곱 플러스 2XY로 풀 이유는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알거든요, 내가. 여기 2라는 건 알아요. 그럼 얘를 모르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얘가 그냥 나온 놈은 아니죠. 맞지? 자, 똑같이 가볼게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요, X 플러스 Y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입니다. 외우고 있어야 풀려요. 자, 따라가 볼게요. 얘는 14고요. 얘가 2니까 3번 곱하면 8이고요. 얘는 2니까 2개 곱하면 마이너스 6XY 나와요. 맞죠? 그럼 이게 플러스 6 돼야 되니까 XY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됐나? 자, 여기서 XY 값을 구해버렸어요. 다 했네. 얘는요, 쌤 2를 제곱하고요, 앞에 마이너스 2랑 뒤쪽에 XY 마이너스 1이랑 곱했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4 더하기 2 해서 6이 나오겠죠. 됐니? 정리만 잘 돼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번 봅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은 4다. 요놈 이용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x-x분의 1은 얼마냐 구하고 싶은데 요렇게는 절대 못 구합니다. 두 개 더하는 거 알 때 두 개 곱하는 거는 못 구해요.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냐? 식, 우리 변형식 이런 게 있었죠. 얘를 제곱한 거는 내가 구할 수 있어. 어떻게?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4 뺀 거죠. 왜냐하면 얘 중간에 2 나오고 얘는 중간에 마이너스 2 나오기 때문에 같아지려면 뒤에 마이너스 4 해주면 돼요. 자, 요렇게 되는 거고 지금 내가 아는 게 이게 4거든요. 그러면 16 빼기 4에서 얘가 12가 돼요. 맞나요? 이해됩니까?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리하면 x-x분의 1의 제곱이 10이니까 x-x분의 1은 얼마 돼야 돼요? 풀마 루트 10이고 풀마 2 루트 3으로 정리되겠죠. 되나? 자, 당연히 문제마다 달라요. 문제에서 지금 것처럼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누가 더 큽니다 뭐 이런 식이거나 주어지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우리가 판단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됐어요?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2번
알지? 두 번째 거.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 분의 1이에요. 얘는 공식 그대로 갑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x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더 쉽죠? x 더하기 x분의 1이 4이기 때문에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 자, 4 3번 곱하면 64 나오나? 맞죠? 64에서 12 빼래요. 계산하면 52 이렇게 나오겠네. 간단하죠? 그 다음 2번 얘 나왔네요. 금방 얘기했던 내용이네.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 분의 1은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아니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x분의 1인데 지금 x 더하기 x분의 1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하냐? 얘 이용해서 구하라 이거죠. 그럼 또 정리해야 되네.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하고 똑같거든요. 해 공식 못 외우면 지금 답 없다. 맞죠? 자, 얘가 지금 2예요. 얘가 2라는 말은 얘가 지금 4가 돼야 되죠. 맞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놈이 뭐가 돼야 돼요? 이 통째로가 4가 되려면 요 안에 있는 놈은 뿔만 2예요. 뿔만 2.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플러스 2일 수도 있어. 근데 문제에서 야, x가 양수래. 양수 양수 더해서 음수 못 만들죠. 그래서 아, 얘 값은 얼마구나 우리. 2인 거 알아냈네. 그럼 다시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2 세제곱 곱하니까 8이고요. 3 2 곱하니까 6이니까 답은 2. 이렇게 되겠죠. 공식점을 외워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자, 문자 3개짜리인데요. 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17이에요. 자, 얘 정리합니다. 내가 이거 실제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는 안 외워도 된다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요. 맞죠? 외워놓으면 좋죠. 외워놓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인데 그냥 우리가 원래 알던 방법으로 쓰면 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2 2AB, 2BC, 2CA라서 쌤 2로 묶어낼게요. 그러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건데 이거 이항한 거거든? 그럼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숫자 집어넣어서 풀어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 풀 수 있다고요. 아까 내가 별표 주황색으로 별표 사서 쳐놨잖아. 맞지? 그거는 외워야 되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기본적인 곱셈 공식 파트에 있는 게 외워져 있다면 뭐 크게 걸리진 않아요. 자,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걸로 풀게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8이에요. 그럼 얘는 64가 되겠죠. 얘는 17입니다. 마이너스 34가 되겠네요. 2 곱했으니까. 맞나? 정리합시다. 답은 30. 1번 간단하게 나왔죠. 자, 2번. 2번은요. 지금 아마 내가 보니까 책에서는 이거 다 풀어놨죠, 이거. 맞지? 근데 난 이걸로 안 풉니다. 자, 공식 한 번 더 적어서 보줄게요.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아까. 공식 한번 봐줄게요. 어떤 게 쓰냐면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2분의 1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과 같더라.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맞지? 그거 이용해서 풀게요. 왜? 굳이 풀 필요 뭐 있냐? 얘가 지금 이거 그대로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맞죠? 됩니까? 그대로 가봅시다. 그러면 쌤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얘 아까 얼마였어요? 30이죠 지금? 얘 얼마예요? 얘는 원래 했던 문제에서 17이었는데 부호만 반대로 나오는 애거든요. 그러면 좌변 정리하면 30 빼기 17은 2분의 1의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에요. 그럼 다 했죠?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얼마야? 13이거든. 맞지? 그러면 얘에다가 2분의 1 곱했더니 13이 나왔어요. 그럼 양변이 2 곱하면 얘는 얼마 돼야 돼요? 26 이렇게 바로 나오죠. 맞지? 책에 있는 풀이랑은 쌤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도 괜찮죠. 이게 요령인 거잖아. 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여기 나오네요. 어차피 이 공식이. 쌤이 금방 적어줬던 이 공식 있죠? 이거 주황색으로 적어줬던 공식. 맞지? 자, 여기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공식이
세제곱 형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봅니다. 일단 1번 요 공식이니까 쌤 지금 안 지웠어요. 지금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 이란 말은 아 이거 구하란 말이네. 맞죠? 지금 조금 겹쳐 나왔지만 보이죠? 자 그러면 얘를 구하고 싶은데 문제에서 a-b가 나왔어요. 쌤 요게 a-b가 2-루트 1이에요. b-c는 나왔어요. 근데 쌤 c-a가 없죠? 맞지? 그럼 c-a는 어떻게 구하냐? 쌤 얘랑 얘랑 연립방식 쓰면 되죠? 요식이랑 연립방식 쓴다고요. b 없앱시다. 마이너스 b하고 여기 플러스 b니까 좌변 그냥 더해버리면 얼마 돼요? a-c. 우변 그냥 더해버리면 4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a-c가 4면 c-a는 마이너스 하겠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얘는 금방 뭐라 했어요? 2 플러스 루트 2고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계속 풀어볼게요. 이거 1번 잡고 계속 풀면 2분의 1에 자 안에 거 정리합니다. 완전 제곱식 쓰면 앞에 거 제곱 4 중간에 거 마이너스 4 루트 2 뒤에 거 제곱 2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4 플러스 4 루트 2 뒤에 거 2 그 다음 얘 제곱하면 16 자 마이너스 4루트 2 플러스 4루트 2 날라가고요. 자 봅니다. 4, 2, 다음에 6이고 다음에 10이고 다음에 12고 그 다음에 28 나오죠. 그럼 얘가 28 2분의 1 붙으면 얼마 돼요? 14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2번도 볼게요. 2번 자 요거는 잠깐 지울게요. 2번 문제를 보기 위해서 자 2번 보면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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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왔죠. 이게 지금 무슨 공식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실제로 공식은 곱셈 공식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어요. 곱셈 공식에서는 마이너스 3ABC로 나오거든요. 지금 어차피 곱셈 공식 변형이기 때문에 쌤이 그냥 변형으로 풀어주긴 하겠지만 자 는 어떻게 됐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한 개짜리, 두 개짜리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하고 원래는 마이너스 3ABC 있어야 되는데 넘어왔다. 플러스 3ABC 자 이렇게 있어요. 됩니까? 그대로 가면 되죠. 쌤 이거 구하고 싶어요.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뭔지 알아요. 맞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도 뭔지 알아요. 문제 써놓거든요. ABC 뭔지 알아요. 그러면 뭐만 필요합니까 나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만 알면 되죠. 자,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다시 만듭니다. 자, 식 다시 만들게요. 어떻게? 얘랑 얘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은 그냥 곱셈 공식으로 해줄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예요. 이거 제곱하면 4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6이에요. 그러면 얘는 6.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죠. 근데 요거 1이겠네. 그럼 아, 마이너스 1 나오게 됐네요. 6에서 2 빼야 4 나오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래. 아, 쌤 그래서 내가 요거 가지고요. 뭐 만들었냐 하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이제 그대로 답 따라가 볼게요. 자, 위에 적겠습니다.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이고요.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6이고요.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부호 반대죠, 얘는. 그럼 얘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1, 갈로 닫고 플러스 3ABC인데 ABC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요거 정리하라는 거죠. 2, 7에 14, 14에서 6 빼라. 그래서 답은 얼마 나온다? 8로 정리되겠죠. 되겠어요? 10번 봅니다. 자, 이거는 중학교 때 우리 이 지역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데서는 시험에도 나왔었죠. 자, 보겠습니다. 얘는요. 합차공식의 모양을 써야 돼요. 그래야 모양이 잘 나오는데 내가 요 앞자리에 뭘 집어넣냐면 3 빼기 2를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합차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맞나요? 요거 정리하면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요게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또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3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이죠. 또 얘랑 얘랑 곱하면요, 3의 8제곱 마이너스 2의 8제곱이고, 또 얘랑 얘랑 곱하면 3의 16제곱 마이너스 2의 16제곱이에요. 그럼 답은 다 나왔죠? 맞지? 근데 애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 자, 이 문제는 내 마음대로 지금 3-2를 곱했죠.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없는 걸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자, 앞쪽에 3-2라는 숫자를 내 마음대로 곱하니까 계산한대. 맞죠? 근데 실제 답은 이거 맞아요. 원래 내 마음대로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식이든. 안 되죠? 원래 내 마음대로 곱해버리면 다시 나눠줘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나온다면, 만약에 쌤 이렇게 해볼게요. 4 플러스 2. 간단하게 빠르게 할게요.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4제곱 플러스 2의 4제곱.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됐나요? 그러면 요 앞에 내가 뭘 붙여야 돼? 내 마음대로. 4 빼기 2가 있어야죠. 맞죠? 그럼 요렇게 정리하면 뭐 나와요? 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다시 요렇게 정리하면 4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다시 요렇게 정리하면 4의 8제곱 마이너스 2의 8제곱. 이게 답인데. 맞지? 자,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답은 구했지만 실제 답은 얘는 아니에요. 왜 안 되냐면 얘는 3 빼기 2를 곱했잖아. 근데 이 3 빼기 2가 1이거든요. 어차피 너가 원래 알고 있던 식에 1을 곱해도 이 식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얘는 상관없었는데 얘는 지금 내가 뭘 곱해버렸어? 4-1을 곱해버렸어. 4-1을 곱했다는 거는 2를 곱했다는 거죠. 원래 식이 내가 두 배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로 다시 나눠줘야죠. 그래서 마음대로 4-2를 곱해주면 뭐 이 4-2가 2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뭐 해줘야 돼? 2분의 1을 곱해준 게 답입니다. 답. 알겠어요? 문제 유형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 이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왜? 3-2니까 1. 그거 역수를 곱해줘봤자 답은 똑같거든요. 자, 11번 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의 모서리 길이의 합이 48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54일 때 라고 나왔어요. 자, 그림은 쌤이 밑에 옮겨놨고요. 봅니다. 내 마음대로 잡으면 돼요. 자, 참고로 이거는 별표. 이거는 교과서에도 실려있고요. 웬만한 학교 문제의 단골 문제입니다. 자, 봅니다. 이 상자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48인데 내가 모서리를 잡읍시다. 쌤, 여기 나오는 이 가로를요 A라 하고요. 요 세로를 B라 하고요. 요 높이를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48이다. 얘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배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육면체는 전부 다 똑같은 게 4개씩 나오거든, 모서리가. 이게 48이다. 그래서 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예요? 10이다. 여기까지 내가 알 수 있죠. 되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4래요. 자, 우리가 지금 선행에서 넘어와 버리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또 힘들어질 수 있다 했다 내가. 선행, 우리 입체도형 피타고라스 파트의 중3 2학기 입체도형에서 직육면체에서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댔어요? 각변의 길이를 다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각선의 길이, 요거 두 번째, 요거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식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이거죠. A제곱이랑 B제곱이랑 C제곱 다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세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대각선의 길이. 맞죠? 자, 요거고 요게 루트 54랍니다. 이런 말은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54네요. 여기까지가 나와버리는 거죠. 맞나요? 피타고라스 파트 또 헷갈린다 해버리면 또 헤매는 거죠. 자, 그때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겉넓이 구하래요. 자, 넓이는요 AB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위에 뚜껑, 바닥 뚜껑. 맞죠? AC 앞면, 뒷면 두 개 있죠. BC 왼쪽, 오른쪽 면 두 개 있죠. 따라서 세 번째 요 겉넓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겉넓이는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다 두 개씩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A 더하기 B 더하기 C 알고 있고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알고 있으면 얘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두 개 연립합니다. 됐죠? 곱셈공식 변형식 써도고 곱셈공식 써도 됩니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세제곱, C 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에, 아니, 플러스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나오죠. 숫자만 대입하면 끝나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54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예요. 맞죠? 그냥 적어놓을게요. 일단은 12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2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죠. 자, 공교롭게도 문제에서 요 값을 구하는 거죠, 지금.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이거죠. 맞지? 그럼 얘만 이용하면 되네. 맞죠? 어,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죠. 선생님이 반대로 적었다. 마이너스입니다. 얘 풀면 2AB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빼준 겁니다. 맞죠? 얘 이항하면 되죠. 그럼 얼마 돼요? 54 빼기 144가 문제에서 원하는 놈이에요. 54에서 144 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90 나옵니까? 앞에 이거 마이너스 있다. 마이너스 90은 마이너스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맞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버리면 얘가 90이다.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얼마다? 9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겠어요?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생각보다는 간단한데 물론 곱셈공식 또는 변형식을 외우지 않은 학생들은 힘들 거예요. 막 넘어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죠. 진짜 불과 한 달만 지나봐. 그럼 너가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질 거예요. 곱셈공식 때문에 또는 인수분해 때문에. 뒤쪽에 인수분해도 외워야 됩니다, 우리. 되겠죠?